Good morning. I speak in Korean today. 한국어로 지금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자살은 악의 극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I speak in Korean. Sorry about that. But we're going to have a service in English in the afternoon in Korean. 한국어로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로 8절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로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오늘 요한계시록 이게 보니까 자살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살. 특별하게 21장 8절에 보니까 살인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살의 위키피아 그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 중 하나로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시키는 행위다. 스스로 죽인다는 뜻은 자살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하여 자살이라고도 한다. 이 행위는 현실의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한 의미이다. 현실의 고통이나 문제는 질병, 가난, 실업 상태가 원인인 자살, 부조리, 범죄, 사회구조의 불합리함 등 개인적인 것부터 사회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안락사도 자살의 일환일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자살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초대왕은 아주 유명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조지 워싱턴. 아주 초대왕이나 초대 수상들은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왕이 왜 죽음을 택했는가 보니까 교만입니다. 자기 교만이 있었고 이기심이 있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근데 자살은요 악의 극치입니다. 극치. 이 사울 왕이 아주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로 생명을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살한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자기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살인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지옥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살인한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복음이 무슨 부탁이라면은 무슨 복음이라면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 회개하면 천국에 갑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우편강도 그 살인마거든요. 이 살인한 사람인데도 예수님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내 메시아로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강도도 천국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살인마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언제 회개하니까. 근데 자살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재정을 담당하면 그래도 신뢰할 만하고 또 정직하고 믿을만 하니까 이렇게 맡기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자살로 끝납니다. 목매달아 자살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가롯 유다도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이기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생을 마감해요. 죄책감으로. 죄책감이 뭐라면은 그 죄책감은 그 자기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막 다 드러나니까 사람들 눈에 보니까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너무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베르데르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르데르 효과라는 것은 그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은 그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따라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게 베르데르 효과인데 그 베르데르 효과가 그 1774년 괴테의 소설 중에 젊은 베르데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1774년 이 베르데르라는 이 사람의 죽음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1974년에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그게 개념을 통해서 아 이것은 베르데르 그 자살로 따라서 자살한다는 거 유사하게 자살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입니다. 그래서 한국 별명이 뭐라면 자살 천국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살 천국이 한국이랍니다. 한국. 한국이 자살 천국이에요.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자살 행위는 악의 극치, 악의 극치. 세계 선교사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했다는 그 나라라고 자부하고 교회가 많고 막 선교 잘한다고 막 자랑하죠. 이것도 교만이에요. 이 자살한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살은 악의 극치인데 한국 유명인들이 그 얼마나 많이 자살해요. 그 자살한 걸 보고서 사람들이 따라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저 유명한 연예인도, 저 유명한 정치인도 자살하는데 내가 왜 자살을 못해? 내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 최진실이 있어요. 최진실. 아, 최진실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도 연예인인데 최진영이라고 그 사람도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진실의 남편 조성민 야구선수인데 이 사람도 목숨을 끊었어요. 다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것은 유명인이 자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자살한다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자살한 사람들을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더 이상 자살한 사람은 미화시켜서는 안 돼요. 아주 악한 행위가 자살행위예요. 악의 극치가 자살입니다. 악의 극치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살인하던 자들,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살인했어도 회개를 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기회가 없어요. 왜?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다투어요. 자살해도 천국에 간다.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학 교수 중에 한 명 영국 교수인데 이분은 자살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디베이트를 해요. 아니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도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보편적으로 성경에 붙잡고 있는 그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살인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에 살면서 선교사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한국 사람 얼굴에 가장 크게 먹칠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씨. 노무현 대통령 이 사람이 자살하니까 내가 아는 한국 영국 목사님들이 이건 누구냐고 알면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자살은요. 아주 막 한국 사람 얼굴이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살로 그 인생을 끝내요. 악한 겁니다. 자살은요. 미화시키는 절대 안 됩니다. 자살한 사람 특징이 교만하고요. 이기심 있고요. 자기가 주인이고요. 그리고 그 죄악과 허물을 갖다가 자기가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왕도 그렇고 가롯 유다도 그렇고 모두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악의 극치를 보여줬어요. 제가 28년 영국에서 선교하면서 가장 한국의 한국 사람 얼굴에 먹칠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는데요. 그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 인생은 사랑하지만도 그 악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악은 미워하지만도 그 악인은 사랑하듯이 인생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악한 행위는 저주를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자살로 생일을 마감하지 않았어요? 이게 악한 겁니다. 악한 거. 이거 악한 거예요. 악은 미워해야 돼요. 이 박 시장이 거의 그 좀 내력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여자 성폭력을 맡아서 그 피해자를 변호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서울대 저교 성희롱 사건을 맡아가지고 수년간 법정 공방 끝에 그 1993년에 결국은 성희롱이 범죄라는 것을 그 재판에서 이겼어.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6년 만에. 그래서 1998년에 한국여성단체 제10회 올해 여성운동상을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그 사람이고요. 막 여성인권에 대해서 굉장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여성인권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그 직업을 만들어낸다고 1조 이상의 그 돈을 투자했고 그런 사람이요. 여성 성희롱의 죄라는 것을 자기가 변호를 해가지고 6년 만에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 운동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자살하기 하루 전에 자기 비서가 성희롱 당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요. 자기가 여성 성희롱도 죄라고 막 여기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걸 자기가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게 한국 법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공소 마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죄가 있다면은 그걸 갖다가 오히려 철저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으로도 바꿔줘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책임져 끝나니까 다 그걸 끝나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박원순도 그렇고 이 노무현도 그렇고 청년 결백했다고 살았던 사람이 노무현인데 그 나중에 드러나기도 되고 그 검찰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그래서 자살을 끝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끝남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만약에 자식들이 그걸 보상한다든지 자식들이 그걸 갖다가 해야 된다고 만약 법이 있다면은 아마 자식들한테 무거운 짐을 남겨주지 않아가지고 자살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자기가 성희롱 되는 것을 그 죄라고 그 재판을 위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성희롱죄로 고발을 당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요. 죄악덩어리예요. 죄악덩어리. 죄악덩어리가 된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사람도 인생도 다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함이라. 죄악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을 절대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은 악의 극치인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자살 천국이라는 소리를 그 악한 이름, 더러운 이름, 추악한 이름, 그 이름 들먹여서는 안 돼요. 왜? 이 자살이라 하기 때문에 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요, 더러운 나라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해요? 거룩한 나라예요. 왕 같은 제사장 국가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더 이상 자살하지 말아서 한국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살은 악한 겁니다. 성경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천국에. 하나는 생명책, 두 번째는 행위책.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래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사람 되자 하나님 보좌 앞에 섰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 그 복수입니다. 복수. 책들이 펴져 있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에 안 들어가요. 청나라 갑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책에는 자기가 행위했던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제가 목사로서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자살 충동이 있으면 어떨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살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살은 악한 영입니다. 악의 극치가 자살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중 한 명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약사 있던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데, 이 약사니까 무슨 약을 먹으면 빨리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약을, 컴퓨터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컴퓨터 앞에다 약을 다 앞에 놔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죽기 전에 약을 컴퓨터 앞에다 놓고 죽기 전에 구글로 가스펠이라고 쳐보니까, 가스펠. 가스펠이 복음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쳐보니까, 한번 복음이라고 쳐보고 그 어떤 글이 써있는가 한번 보려고 쳤는가 봐요. 구글에다가 G-O-S-P-E-L 가스펠을 쳤는데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뜬 거예요. 구글에.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www.gospelchurch.co.uk거든요. gospelchurch.co.uk. 그러니까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뜨고 내 핸드폰 번호가 나오니까 저녁 한 11시 좀 못 돼서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내 전화를 받았는데요. 야, 이 사람이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헬로 그래요. 헬로 그러는데요. 내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Don't try to kill yourself. 자살하라 그러지 마. 그랬죠, 제가. 어떤 분이 전화하면 헬로 하면 저도 헬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 그런다면 내 첫 마디가 당신 자살하지 마 그랬어요. 아니, 내가 말을 해놓고도 막 섭찍한 거예요. 내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어머, 울면서 How do you know? 울면서 내가 어떻게 자살을 하는 줄 알았냐는 거예요. 내도 모르죠. 근데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내 혀를 주장하셔가지고 Don't kill yourself. 자살하려고 그러지 마. 그 여자한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금 우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컴퓨터 앞에다가 약을 놔놓고 자살하기 전에 한번 전화를 마지막에 했대요. 저녁 11시 못 돼서. 근데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자살하지 마. 그 소리를 듣고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달라 그랬어요. 주소를 받아가지고 킹스턴 쪽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12시 자정쯤에 도착했어요. 제 아내하고 또 여자 사역자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집에 있으면 죽겠더라고요. 집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새벽 2시까지 기도해가지고 이 자살행을 다 쫓아냈어요. 야,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전화 한 통화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가지고 Don't kill yourself. 자살하지 마.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살려줬어요. 그 사람 살려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 전파, 우리 교회 나와서 복음 전파가 됐어요. 여러분, 자살을 한 사람이 복음 전파자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뇌 그 코마를 맞아서 놈의 이게 뇌 이제 풍을 맞아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올해 2월 달에 이스라엘 선교까지 같이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막 복음도 전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켜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도적질하려고 그래요. 우리 생명을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살은요, 악한 것의 극치입니다. 악의 극치예요. 자살을 저주해야 돼요. 우리 제국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자살한 걸 보고 특별하게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또 대한민국 특별 서울 특별시 수도에 우리나라 수도에 시장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우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굴을 먹칠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악한 거. 더 이상 자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살 천국이라는 이 더럽고 추악한 소리를 이 악한 이름이에요. 그것은 자살 천국이에요. 좋은 소리가 아니고요. 악한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길 내가 기도합니다. 자살로 마감한 것은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주인이고 이거 살인한 거예요. 살인한 행위예요. 이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살은 악의 극치입니다. 자살을 절대로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미화시키다 보니까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따라서 자살하지 않아요. 이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기 때문에 이 자살은 악한 거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좀 선포를 해야 돼요. 위족의 그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자살한 행위는 악한 겁니다. 악한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선포하고 이건 악한 거다는 것을 우리가 광고를 해야 돼요. 자살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한국에서 자살한 뉴스가 안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 선교하면서 창피입니다. 창피. 나라 창피야. 이게 뭡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먹고 성결함이 없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속화가 되잖아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은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한테 이리라 저리라 그러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리라 저리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큰 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저한테는 이런 감동을 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당 다음 영국 유럽 다 문 닫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마지막 때 너의 교회는 예배를 끝까지 들을 수 없겠니 그래요. 저는 주일날 교회 끝까지 가서 아주 지금 어지럼증 때문에 메레니병 때문에 15시간 침상에 누워있습니다. 잠깐 8시간 9시간 잠깐 일어난 시간대 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러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 성도 중에서요 막 죽으면 죽으러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그 이마에 표를 받고 또 오른손에 포를 받는데 이 수는 짐승의 숫자인데 666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칩을 받지 않고는 이걸 받지 않고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요, 모든 가브먼트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또 나중에는 신세계 정부라 그래가지고 한 가브먼트로 해가 전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중국은 완전히 거의 통치당했고요. 이걸 보세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중에 정부가 한마디 하면은 아주 막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말을 잘 듣게 되는 그런 세상이 더 올 겁니다. 근데 사지도 못하고 파지도 못하는 답답한 세상이 와요. 뭘 못 받으면? 칩을 못 받으면. 짐승의 숫자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 아니 스스로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정부한테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 다른 세상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곧 주님 오시겠다는 징조입니다. 징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7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에 오는 세대가 어떤 세대가 올 것인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습관이 돼요. 네 달 예배 안 드리니까요. 가서 직접 얼굴 안 보고 같이 성도들의 모임 없이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해요. 제가 목사로서도 편하더라고요. 내도 편하더라고요.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 새벽 예배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가요, 하루에 두 번씩 예배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막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됐나?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없어졌대.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를 두 번씩 드려요. 새벽 6시에, 저녁 8시에. 매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30명 정도가 교회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있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교회는 뭐라 그랬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나의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다른 영국 교회는요, 막 아예 막 문도 열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영국 교회는요, 7월 달하고 8월 달 두 달은 담임 목사가 홀리데이 떠나야 되니까 휴가를 떠나야 되니까 성도들한테 광고를 해요. 당신들도 휴가 떠나라고. 1년 12달 중에서 두 달을 갔다가 교회 문 닫습니다. 교회 그 휴가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코로나 오기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요 모이기를 피하는 데 습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하라 그래요. 예? 예?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매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매일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니까 한 20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코로나 한참 때도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한참 때. 전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세상 정부가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요. 동성애자도 나왔어요. 게이, 호모가 나왔는데 호모, 이 사람이 7년 동안 호모했는 사람이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그 사람이야.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 네덜란드에서 어떤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동성애 있는 어떤 청년이,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를 고소를 했어요. 그럼 담임 목사하고 성도가 재판을 썼어요. 근데 재판은 어떻게 결정이 났다면은 당신 설교가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6천 유로 벌금을 내시오. 그렇게 됐어요. 그 EU 연합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영국도 그게 통례법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죄다 그러면은 혹시 동성애 중에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하면은 벌금을 내야 하는 세상이에요. 돈이 없으면 벌금 못 내면 감옥 가야 될 세상인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가 동성애라는 걸 내가 알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말씀 붙잡고 로마서 말씀을 1장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 이 호모나 이 모든 것은 죄다라고 간절하게 그 아주 선포를 했어요. 얼마나 세게 선포했는지 예배 끝나고 그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네, 더 이상 회개 안, 호모로 안 살게요. 그날 변화 받았어요. 여러분, 그, 신체적으로, 뭐, 남자, 여자, 중성이 있고, 뭐, 그게 아니고요. 다, 음란의 극치는 또 동성애예요. 음란의 극치. 악의 극치가 뭐라고요? 자살이고요. 음란의 극치가 동성입니다. 강력하게 설교하니까요. 그 인생이 변화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복음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10년 골수 관절을 쪼개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인생들이 변화된 걸 봤어요. 내가 아는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그 게이였어요. 동성애자로 오랫동안 살았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상담을 한 3년 해가지고, 3년 한 동안에 이제 이 말씀 믿고,
동성애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3년 도와줘가지고 동성애에서 건져내는 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목사님이 그 잘하는 게 뭐라면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많이 온대. 새롭게 살아보려고. 그러면요, 이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한대요. 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you homo spirit, sexual immorality spirit, I command you go away. 이 더럽고 음란한 영과 동성하는 약한 영들아, 묶임 말고 떠나가라. 이 선포한대요. 그러면 맥시멈 세 달이면은 이 동성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동성에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영이에요, 영. 자살도 영입니다. 그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원해. 더 이상 자살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 교회가 좀 일어나야 돼요. 지금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한국 정부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가 좀 일어나야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영국 정부가 교회를 갖다가 막 마음대로 해요. 지금 뭐 짐도 열거든요. 25일부터 이번 7월 달 마지막 토요일부터 실내 수영장까지 문 다 엽니다. 뭐 이 손톱 뭐 네일 그 숍도 열고 뭐 다 열어요 이제. 거의 열어요. 근데 교회만큼은 좀 까다롭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25개 교회가 영국 정부를 갖다가 수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영국 정부를 고발했는데 지금까지 영국 정부를 고발한 교회가 역사상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 25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런던 목양교회가. 이게 고발했다는 걸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 정부가요. 정부가 마음껏 흔들립니다. 교회고 뭐고. 근데 법적으로 우리가 25개 교회가 영국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요. 영국 정부에 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아이 교회가 한마디 하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말 안 하고 당해가지고 영국도 동성애법이 다 통과가 됐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망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가 입을 닫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국도 꼼짝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 경찰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고요. 경찰서 가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 때가 뭐 캐롤송으로 특송을 해줘요. 그러면은요 경찰서 있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경찰서에 썼던 경찰서에 유치장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술을 그만두고 술 중독자 있거든요. 변화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치장에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경찰들한테 찬송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경찰들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영국이 변화받습니다. 대한민국 복음으로 변화받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대한민국을 다 덮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이 자살하는 그런 악한 그 영, 그 악의 극치가 자살인데 이걸 갖다 없애주고 대한민국의 음란, 교만, 이 시기, 질투, 분열 이걸 다 없애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남한과 북한에 싹 이렇게 덮어지기를 기도해요. 제주도부터 한경북도까지 그 삼천리 강산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자살은 악함의 극치입니다. 악한 것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자살이에요. 자살을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 박원순 이 사람이 또 자살해가지고 또 뒤따라 자살할 사람이 몇 명이 막 수없이 있을 거예요 또. 이건 뭐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건 자살은 악한 거다라고 누가 선포를 해야 돼요. 영국에 있는 제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저 이영훈 목사님, 뭐 김사원 목사님,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좀 악한 자살은 악의 극치입니다. 악의 극치를 갖다가 박원순 이 사람이 보여줬습니다. 그 소리를 좀 해야 돼.
그 영혼은 사랑하지만도 그 악한 행위는 저주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악은 저주를 했거든요. 악은 싫어했거든요. 악인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악한 그 일을 했던 사람 뭐예요? 살인행위죠. 지옥 갑니다. 이걸 우리가 자살을 미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자살 천국으로 이름을 불름을 받은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이름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이 회개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유명인들의 자살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더 이상 자살을 미화시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살은 악의 극치인 것을 온 전국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서는 자살했다는 것은 악한 것을 한 것을 알고 창피해서 말도 못한답니다. 오히려 북한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악한 그 일이 자살의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말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나사로 예수로 명하느니 이 자살의 행은 이 대한민국에서 묶기를 막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느니 자살의 행은 묶기를 막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느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서 자살의 영은 묶기를 막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죽인다고 합니다. 살인한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겠다 약속을 썼습니다. 주여, 우리한테 생명을 주되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살한 그런 행위, 그 악한 행위가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자살은 악함의 극치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하고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노 가운데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살은 악함의 극치입니다. 이거 알려야 됩니다. 더 이상 자살을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더 많이 젊은이들 죽게 하려고 그래요? 아주 그 박원순 씨 가족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영국에 있는 이 송기호 목사가 박원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노무현 이 사람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요. 영국 목사들이요. 당신 나라 대통령이 그랬냐? 자살했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내가 영국에서 28년 선교하면서 가장 그 악하게 죽은 사람이 노무현 씨였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살은 악한 겁니다. 자살은 악의 극치이기 때문에 절대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 계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